444쪽 유기유를 보시죠. 유기는 준녀 존녀하며 승마 반녀하니 비구면 혼구리니 여자 정하야 불자라가 신녀래야 대자루다. 주자는 이렇게 토를 다른 거지요. 유기는 둔녀 전녀하며 승마 반녀하니 비구라 혼구님 여자 정하야 불자라가 심녀래야 내자로다. 정자는 비구면 혼구리니. 그 도둑이 아니면 혼구 배필감으로 찾아올 것이니 이렇게 한 거고, 그 주자는 비구라 도둑이 아니라 혼구니 결혼을 하자고 달려붙을 것이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음유로 거둔 짓에 하야 수정은 재선이나 이 비버 추강고롬 둔난 전회라 여는 사여라 승마는 욕행냐니 욕종 정응이에 부반녀 불릉진야람 바른 분포지의니 하마비반인인 여마이처야라 이당둔세하야수 불릉자제남 이거정득 이거중득 정하고 흉제상하는 불실의자야람 연이나 피크너 추하니 음대양수구요 유자는 강수능이니 유당둔시하얌 고난 자제코 오위 강양소핍고로 미난야인 설피피버구난즉 왕구어혼구이니 혼구는 정응야람 구는 비리 지자니 이수 중정하야 불구하버 추하님 소이 불자람 구정고 부력하야 지우신년에 등급필통하야 내획정음이 자유의람 이 여자 음유로 구능숙이 지절이면 구필획통이여든 황군자수도 불회호암 조위현명 강정진이연을 이비구이침피버이는 하야옴 말차는 자거이유근강이비의요
행불계초지덕여하야닌 역지취의여차람 파는 분포 불진지 모라 자는 허가연이 말 여자 허가의 개이 자라니라 유기 음료 중정으로 유응어 성후대 이승초강구로 미소나니의 전회불진이람 연이라 초피비구야라 내구역이훈구이니 단기수정구로 불지허라가 지오십년에 수풍이극이면 즉 망후제 거하고 정제합이 가허의람 효유차상고로 인이계점자람 상할육이지나는 승강여오 10년 내자는 판상야람 육이 거둔지시하고 이우승강하야 위강양소피퍼니시기환남야람 지여심년하면 즉 난구필통이니 내득반기성하여 여청응하벼람 십은수지종야람 이제 참 충만하고 어려운 시대에 내 밑에 있는 사람은 현명하고 힘이 강한 사람인데 나는 지금 그 지금 주요 부서의 작은 부서장 정도 되면서 나는 유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 근데 내 짝꿍은 정말 그 시대의 든난함을 일으키는 그 감괴의 중심축에 서 있는 그 강한 재질인 강하면서도 그 시대가 이렇게 통할 수 없게끔 가로막는 주축에 있는 사람이 내 짝꿍이 지금 6위의 위치는 네, 이해되셨죠? 네. 6위는 둔녀 전녀하며 그 둔나란 것이 예, 둔녀 전녀라는 건 사실은 둔전이지요. 두 자만 딱 띄면 여자를 빼면 이 전자 무슨 전자 전자도 나아가지 못할 전자예요. 머뭇거릴 전자예요. 옆에 책받침방에 들어가서 네. 둔녀 전녀하며 아주 어렵고 나서기 어려우며 승마반녀하니 근데 이 유기효라든지 추구효라든지 육상은 다 뭐예요? 그 움직일 동자 진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께는 이 사람 마음은 가고 싶어. 움직이고 싶어. 그래서 어디여도 멀리 가야지 하고서 승마, 말을 탔어. 말을 탔다가 반년 다시 또 타서 말을 타고서 가려고 하다가 또 못 가고 다시 말에서 내려와서 말과 이렇게 벌어 떨어진 거야. 말을 탔다가 내려오니 비구면 혼굴이니 그 도둑구자, 도적구자죠. 도적이 아니면 혼구. 나한테 혼이라고 달려올 짝이니 이게 뭐냐면 내 짝은 지금 구호효가 내 짝인데 바로 밑에 귀엽다 귀엽다 하던 동생이 강하고 잘생기고 훌륭하단 말이지 그 동생이 자꾸 이제 사실은 자기 마음이 그쪽으로 흘리는 거지 유기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는 원수처럼 자꾸 여기는데 사실은 원수가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 여자 청하야 아무리 옆에서 추파를 던져도 여자가 곧게 나가서 이 여자잖아요 유기유니까 그죠? 여자가 곧게 나가서 불자라 불자 이제 잡자는 사람 잡자라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10년에야 내 자유다. 10년은 오랜 세월이 지난 뒤라야 즉 든든한 세상이 다 끝난 뒤라야 내 자유다. 사람으로 받아주더라. 한 10번은 찍어야겠구나. 아니, 10년 동안.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10년이라는 것은 10이라는 숫자는 다 끝났다는 뜻이에요. 아, 끝났다. 예, 네, 그러니까 든든한 세상이 끝난 뒤에는, 어려운 세상이 끝난 뒤에는, 그 밑에 있던 강명한 그 사람도 자기 짝을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나도 또 그때, 그 작성인 그 남자한테 빠진다고 했었지만 자기는 굳게 지켰단 말이지. 10번 숫자에 그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이렇게 그 든든한 어려운 세상을 이겨냈고 밑에 있는 강명한 사람은 강명한 사람대로 이겨낼 수 있게끔 시간이 흘러서 그런 뒤에 이유는 뭐예요? 왜 그 첫사랑 다 아시잖아요. 첫사랑 처음 좋아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때도 내가 넘어가지 않고 나를 잘 지키고 있다 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결혼을 해서 가고 나는 나대로 결혼을 해서 가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에 끝난 뒤에는 아 그래 그때 내가 널 좋아했어 해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10년이라야 내 자라다. 10년이 지난 뒤에는 그 어려움 다 지난 뒤니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전에서 보는 거고 주자는 그렇게 보지 않지요. 유기효는 둔녀 전녀하며 둔난하고 나아가지 못하며 승마 반녀하니 말을 탔다가도 또다시 내려오니 비구라 도적이 아니라 혼군이 나한테 혼인하자고 달려드는 것이니 여자 청하야 여자가 곧게 나가서 불자라가 불자는 여기서는 시집갈 잡자예요. 왜 시집갈 잡자냐면 그 우리 성년이라는 말을 이제 말씀드렸지요. 남자 20, 여자 15세가 되면 성년식을 하는데 그 명칭이 관계례잖아요. 관계례라고 그래. 근데 결혼하기 전에 만약에 13살에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식 바로 전에 계례를 했어. 빈녀꽃는 행사를 했어. 그때 자를 줬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 불자라는 얘기는 시집을 가지 않고 있다가 10년에야 내려라. 10년이 지난 뒤에야 시집을 가더라. 이거는 만약에 나는 지금 여잔데 내 바로 동생 뻘리는 사람이 너무 훌륭해. 근데 진짜 나한테 혼인을 요청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따로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내 짝꿍인데 그 사람이 자꾸 너무 좋아 보여. 그럴 때 점을 쳐서 요괴를 얻었다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남자한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 남자 결혼하고 나면 내 짝꿍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괴를 뻗을 때 상황이에요. 이 음유로 거 둔지세아야 그 이효가 음유한 그런 자질로서 둔난한 세상을 청해서 수, 정응 재상이라. 비록 정응은 위에 있어. 정응이 구오효잖아요. 그죠? 정응이 위에 있으나, 피버 초강이라. 바로 밑에 있는 초강. 강하고 잘생기고 훌륭한 남자한테 자꾸 핍박을 받아. 사실은 유혹을 받아. 그 얘기에요. 고로, 둔난 전회라. 그래서 아주 둔난하고 전회.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도 돌아오고, 가려고 하다가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남자한테 가야 되나, 이렇게, 그럴 때 있잖아. 끝에 있는 여자는, 같은 여자는 어조사다, 이거. 별 의미가 없다. 승마라는 것은, 말을 탄다는 것은 욕행냐니,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욕, 종, 정응이, 부, 반, 여, 불능, 진자라. 정은 자기 짝꿍을 따라서 가고자 하지만
다시 그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네, 다른 밑에 이 남자가 더 좋거든. 내 짝은 저기 있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이 나의 혼삿길을 막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내 짝이거든요. 반은 분포지의니 분포한다는 뜻이니 나눌 분자 펼치고 나누어 펼쳐진다는 뜻이니 하마 위반이니 말에서 내려서 말과 내가 분리되는 것이니 여마 이차야라 말과 더불어 다르게 처하는 거죠. 이 방 둔세하야 이가 맞다 이가 둔난한 세상을 당하여서 수 불능 자제나 비록 스스로 그 둔난한 세상을 건너가지는 못해 그렇지만 거중 득정하고 거중 득정 이해할 수 있겠죠? 이 효로서 이위 음효로서 이의 위치에 있으니까 득정이고 이효에 있으니까 거중이고 그죠? 거중 득정하고 유응 세상 안에 자기 응수해줄 자기 짝꿍은 저 위에 있어. 그러니 불치리자야 이 사람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냐면 의리를 잃지 않은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나 핍근어 초안이 하루 밑에 잘생기고 강하고 밝은 그런 초구효 초의 핍근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 음내 양소구요 음은 곧 양이 구하는 바예요. 그지요? 어떻게 보면 초구 입장에서는 바로 위에 자리에 있는 부드럽고 연약하고 정도를 딱 지키는 그 여인이 탐나는 거지 뭐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음효인 유기효는 초구의 양효한테 구하는 바가 되고 또 유자는 원래 유약한 것은 강소능이니 굳센 것한테 능멸을 받게 돼 있어. 당하게 돼 있어. 그러니 유당 둔시하야 유약한 재질로 이 유기효가 둔난한 때를 당하여서 고난 자제요. 스스로 그것을 헤쳐나가기는 진실로 어려워. 그렇지만 우위 강량 소핍이라 거기다가 또 강하고 강한 남자한테 핍박당하는 바가 되어 있어. 상황이. 팔 밑에 그 훌륭한 남자는 자꾸 눈총을 받고 있다 이거죠. 고로 위난냐니. 그래서 어려움이 되는 것이야. 그러니 설, 비, 비버, 군한즉, 왕, 구어, 혼구이니 가령 그 군한, 원수이면서 원수이 이제 자기를 괴롭히는 그 구로서 어려움을 주는 데에 그 핍박한 것이 아니라면 가서 혼구를 구하게 될 거야. 그 사람을 내 짝을 찾으러 갈 거야. 그러니 혼구라는 말은 여기서는 정응을 말해요. 아까 그 초구효하고는 불응이에요. 서로 응대가 안 되는 사람 상대예요. 여기 정응은 구호효자리가 정응이에요. 구는 비리지자니 정자 이렇게 부른 거죠. 구라는 것은 이치가 아닌데 이르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은데 자꾸 오는 거죠. 이수 중정하야 이가 중도와 정도를 지켜서 불구하버초하니 구차하게 초효한테 합해지지가 않아. 아느니 소위 불자라. 그게 바로 불자. 서로 챙겨주지 못하는 입장이 된다. 그 정고 불역하야 참으로 곧고 굳어서 바뀌지 아니하여 지후 10년에 10년에 이르르게 되매 둔극필통하야 둔난한 세상이 크게 달하게 되면 이제 통하게 될까 하는 반드시 통하게 되어서 뇌획 정응이 자유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정응을 만나서 자유 사랑하고 자식을 낳아서 기르게 될 것이다. 이 여자 음유로 구능 숙이 지절이면 여자의 음유한 자질로서
진실로 그 지조와 절개를 지켜나갈 수 있다면 구필휘통이어든 오래 뛰다보면 반드시 자기가 구하는 것을 얻게 되고 그 막힌 이치마저 통하게 될 것이거든. 하물며 군자 수도 불비도와 군자가 도를 지키면서 마음을 돌리지 않는 것에 있어서랴. 지금 참 주역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시점이 정말 한문을 공부하겠다는 도를 공부하겠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수도 불회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봐요. 정말 사람들이 이거 공부한다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뭐 시대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바라보고. 그래도 우리가 지켜나가다 보면 분명코 이 둔다는 세상이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초위, 현명, 강정지, 인연을 초구효가 현명, 강정한 사람이 되거늘 이위, 구, 이, 침피버, 이는 하여. 그런데 구라고 구가 되어서 사람에게 침입하고 핍박한다라고 여기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이거예요. 분명히 초구효는 이 괴에 둔난한 세상을 건질 인재고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오랑캐 굿자, 도둑 굿자로 봤다. 그건 왜 그러냐. 왈, 차는 자, 거이, 이, 유, 근강이, 위요. 이것은 자는 붙어 자자예요. 이가 유, 부드럽고, 자, 거이, 이를 근거로 하여, 이유 근강, 그 부드러운 것으로서 강한 것에 가까이 한다는 데서 의의를 취한 것이고, 갱, 불개, 초지, 덕, 여하야니, 거기다가 초구효의 덕이 어떠한지를 따지지 않고서 구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유기가 유약한 여인으로서 자기 지켜나가는 데는 밑에 잘생긴 남자가 이게 자꾸 자기를 침범하는 것처럼 자기를 넘겨다 보는 것처럼 말하는 거, 그 입장이다. 유기효의 입장만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 역지 취의 여차라 주역에서 의의를 취한 것은 그때 그 상황 그거에 해당되는 것만을 의의를 취하는 것이 이와 같더라. 446쪽에 보시면 진제서씨왈 주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진제서씨왈 역지도는 유 기정이 타효 취지하야 이비 사자하고 그 주역의 도는 사실은 세상의 도는 유 기정이 타효 취지하야 이비 사자하고 자기는 반듯한데도 다른 효가 그것을 취해서 사악할 사자 사악하다고 여기는 것도 있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자기는 옳은데도 남들이 그 사람을 쓰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유 기흉이 타효 득지하야 이 획길자 하니 자기는 흉한데도 자기는 흉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다른 효에서 그 흉한 효를 처해가지고 얻어가지고 기람이 되는 것, 기라다라고 여기는 것도 있으니 자기는 본래 나쁜 사람인데 자기 생각할 때 부족하고 틀린 건데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갖다 쓰면서 좋다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으니 둔지 초는 비부정야이 이 근지 즉 위구요. 이 둔괴의 초구효는 바르지 않은 것이 아닌데에도 유기효가 가까이 하게 되면 그 구라고 여겼고 여지상은 역괴가 있어요. 예, 화산녀 역괴가 있는데 역괴의 상효는 비불흉야의 오승지 즉 유예명이라. 거기는 이 비불흉 흉한 것이 아닌 게 아니지만 오효가 승지 그걸 이어갈 때는
명예와 명예의 명이 있게 되더라. 주역에 되는 거니까 꼭 그 효가 옳다고 해서 다른 효 입장에서 볼 때 그 효를 옳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 효를 그르게 여길 수도 있고 그 효는 바르지 못한데도 다른 효에서 볼 때는 그 효가 옳게 여길 때도 있더라. 너무 집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본의 보시죠. 반은 분포, 불진지, 뭐라? 반이라는 것은 나뉘어 펼쳐서 나아가지 못하는 모양이다. 자는 허가야니, 이 심년대자라는 말 있었잖아요, 자. 자는 허가, 희집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니. 예의 말, 여자 허가에 여자가 희집감을 허가받음에 개이 자라 하니라. 빈년을 꽂고서 자를 지어준다라고 했다. 그래서 이 자자는 희집을 허락한다는 의미로 주자는 풀이한 거죠. 유기, 음유, 부정으로 유기가 음유하지만, 아니, 유기, 음유, 중정으로 유기효가 자질은 음이고 그 속성은 유약하며 그래도 위치는 중정의 위치에 있어. 중정으로 유응어 상호네. 또 위에 구호효와 서로 상응이네. 위로 응함이 있으되 이 승초강구로 그러나 밑에 초의 강성한 그 남자 팔 위에 그 강성한 남자를 타고 있는 상황에 고로 미 소난이 전미 부진이라. 그래서 어려운 바가 되면서 나서지 못하고서 다시 돌아와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만 연이나 초, 비, 위, 구야라. 그러나 초구효가 비위구, 구가 되는 것은 아니라 구가 되는 게 아니라 내, 구, 여기, 위, 혼구이니 곧 초구효가 구, 여기 자기를 구해서 자기와 혼인을 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니 단기 수정이라. 다만 자기가 바른 정도를 지키기 때문에 부지 허락아. 그 시집 오라고 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다가 지후 10년에 수궁 이극이면 10년에 이르르네. 이건 이제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10번 찍는 거예요. 10번 찍게 되면 수궁, 운수가 궁하고 이극, 이치가 극에 다다르면 극집반이니까 망구자 거하고. 이 망구는 제짝이 아닌 놈이 자꾸 달려드는 게 망구예요. 망령 때에 구하던 사람은 떠나가 버리고 정응자, 정히 응해줘야 될 그 사람은 합이 가허 합해져서 이제 허락을 하게 될 것이다. 효유 차상이라. 효에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있는지라. 고로 인이 계정자라. 그걸 인해서 점치는 사람한테 경계를 했다. 그건 뭐예요? 바로 밑에 남자한테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점친 거죠. 그리고 10년쯤 세월이 한참 지나가면 나한테 자꾸 직접되는 사람은 떠나갈 것이고 정신대 배필감을 만나게 되면 나도 시집을 갈 것이다. 만약에 점을 쳤는데 여자가 점을 쳤을 때 시집 언제 갈까요? 지금 바로 가려면 핏근한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진짜 짝을 만나는 거죠. 그럼 점을 쳤을 때보다 이 여자는 지금 시집갈 상황이 아니다. 곧게 지켜라 그 말이겠죠. 거기 447쪽에 보시면 공시왈 한 주가 있어요. 그럼 한번 더 보고 가시죠. 네. 공시왈 인 유기지 상하야 이 유기효의 상을 인하여서 이명 남녀 혼구지사 아니 남녀의 결혼에 관련된 일을 밝혔으니 기여 인사 역당 법차라. 그 나머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또한 이를 법받음이 마땅하다 이거죠. 예를 들면 유인이 핏근호 난에 어떤 사람이 그 이 어려움을 가지고 가까이서 다가서려고 할 적에
원유 외응하야. 멀리는 또 멀리 밖으로 자기를 응해줄 사람이 있어서 미감 거진이요. 감히 옆에서 자꾸 깝죽대는 그 사람 앞에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다가 피근자 소름. 그래서 그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능멸당하는 바가 되었어. 그러다가도 그때도 꾹 참고 지내야 한다는 얘기죠. 경구지 후라야. 오랜 세월이 흘러간 뒤라야 내득 상합하니.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 정에 관련된 그 사람과 만나게 되니. 시지 만사 개 상어 차용.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온갖 일들이 다 이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것이고, 비유 남녀이니 오직 남녀만의 일만이 아니니 제효 남녀지 상의도. 여러 효에서 남녀의 상황을 설정해서 해설을 하고 있는 것도 다 그런 위치다. 상을 보세요, 이제. 상활 유기 지나는 승강야오. 유기효가 어려운 것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승강. 바로 그 강하고 훌륭한 사람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밑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10년 내자는 반상야라. 10년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시집을 간다는 것은 반상. 상도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거. 처음에는 누구한테 눈에 쓰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전부인 것 같다가. 쓸데가 안 되는 거. 그게 내 정의일지 아닐지 모르다. 유기 거 둔지시하고. 근데 유기가 분난한 때에 처해 있고, 이우 승강하야. 또 거기다가 또 강명한 두 사람을 타고 있어. 타고 있어서 위 강량 수피판이 강량한테 핍박받는 바가 돼요. 그러니까 아랫사람한테 완전히 끌려고 마음 뺏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시기 환란. 이것이 바로 환란이에요. 그게 바로 그 환란이에요. 지어 10년하면 10년에 이르르게 되면 난구 필통이라. 어려움도 오래 되다 보면 판지 통하게 돼 있어. 통하게 되니 내 듯 판기상하야 그제서야 비로소 그 상도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어서 여 정응하벼라. 자기 진짜 짝꿍과 함께 합치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십은 숙이 좋냐라. 여기 나왔잖아요. 십은 숙자의 끝이다. 이거죠.